블록체인 수업은 중급 2년 차부터 시작을 하죠. 완전 초보를 위한 블록체인 강의부터 시작해서 중급 3년 차, 4년 차, 그리고 대학으로까지 이어지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 보면 너무 좀 산만하게 좀 흩어져 있어서 한 페이지로 정리한 게 지금 보시는 블록체인 강의 페이지입니다. 보시면 메뉴 자체는 여기죠. 쿠아 지도자 그룹의 블록체인 메뉴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구성했는지 말씀드리자면 중급 2년 차 완전 초보를 위한 블록체인 이 책이죠. IBM에서 만든 책입니다. 이것이 1번부터 9번까지 에피소드이고 그리고 책도 조그만하고 내용도 단순합니다. 그리고 좀 쉬워요. 그래서 중급 2년차에 들어가 있고 중급 3년차는 프로그래머를 위한 블록체인 조금 난이도가 있는 책이죠. 마스터링 비트코인 책입니다. 링크가 다 돼 있어요. 이 책을 교재로 37번까지 구성한 것이 중급 3년차입니다. 중국 3년차에서는 다른 책인 것도 좀 다릅니다. 그러니까 마스터링 비트코인 똑같은 책이고 그리고 하이플레즈에 대한 강의도 좀 추가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중급이 2년차, 3년차죠. 블록체인 중급하고 프로그래머를 위한 블록체인 이걸 하나로 그냥 합칠까 하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나눠놨습니다. 사실상 그게 한 과목이에요. 그리고 중급 4년차에는 시스템공학 기초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것도 웬 뜬금없이 시스템공학이 들어갔느냐라고 좀 의아할 수 있는데 딸리 들어가기 애매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다 암호학과 합쳐져서 대학 과정으로 연결됩니다. 대학의 스페이스 웹으로 연결돼요. 그래서 여기다 두었습니다. 그리고 좀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는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 조금 두꺼운 책이에요. 250페이지 분량되는 책이고 조금 이론적인 부분입니다.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알아야 될 부분만 좀 일단 뽑아서 녹화를 뽑아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추후에 녹화를 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암호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파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수업이 아마 적절하지 싶습니다. 자 그리고 대학 과정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. 첫 번째는 4세대 블록체인 세미나에서 비트캠프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죠. 작년에. 그때 강의에 좀 미비한 점을 이렇게 다섯 개 에피소드로 작성해서 만들어서 녹화를 올려놓았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지. 마찬가지 여기도 4세대 블록체인에서 오픈에시 플랫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한 그러한 강좌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건 역시도 보시면 이어지는 대학 과정에서의 우리 코딩과 로보틱스 실습에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기초 지식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중급 2, 3, 4년 차에서 이제 일반적인 전반적인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들은 다 다루고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상시하게 설명을 합니다.